안녕하세요. 올인원 영양사 식품위생학 시간입니다. 자, 오늘부터 선생님과 식품위생학 과목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식품위생학 꺼내드셨는데 생각보다 내용도 많고 이걸 어떻게 다 외우지 약간 고민되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선생님도 식품위생학을 오랫동안 가르쳐 오긴 하는데 엄청 재밌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과목입니다. 식품위생학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접근할 수 있으나 생각보다 조금 양이 많습니다. 뭐 식중독 파트도 있죠, 감염병 파트도 있죠, 첨가물 파트도 있죠, 또 화학적 식중독 여러 가지들이 있다 보니까 양이 많은데 또 이제 문항수가 막 50개 이렇게 나오면은 진짜 열심히 할 텐데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학문이 어렵지는 않은데 암기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고민인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식품위생학 지금부터 이제 쭉 선생님이 강의해 볼 텐데요. 위생학 수업이 조금 어렵진 않아요. 지루할 수 있지만 선생님이 최대한 조금 더 재밌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업에 앞서서 이제 그 공부하시다가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으시죠? 그럴 때는 대방고시학원 1:1 게시판에 선생님께 궁금한 부분을 질문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식품위생학 수업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식품위생학에서는 어떤 챕터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올영교재 가지고 계시죠? 올영교재 앞부분에 보면은 이제 챕터가 다섯 개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 부분 살짝 설명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식품위생관리 파트입니다. 이 식품위생관리 대상이나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요. 오늘 이제 요 1파트, 1챕터를 선생님이 강의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세균성 식중독 파트인데요. 사실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식품위생학은요, 크게 식중독 파트하고 감염병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보시면 식중독이 잔뜩 있죠? 그 다음에 감염병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식품위생이라는 범주는 식중독과 감염병으로 나눌 수 있고요. 식중독을 다시 한번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세균성 식중독과 화학적 식중독, 그 다음에 자연독 식중독 이렇게로 다시 세분할 수가 있습니다. 감염병 파트로 가보면은 이제 경구 감염병하고 또 인축공통 감염병으로 이렇게 또 세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생충 다루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세균성 식중독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세균에 의해서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 식중독이 발병되는 기전에 따라서 감염형, 독소형, 또 감염 독소형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이 큰 타이틀은 세균성 식중독이지만 요 안에 사실은 바이러스성 식중독, 우리 노로바이러스 아시죠? 요런 아이들이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학 물질에 의한 식중독을 좀 보면은요, 화학적 식중독이 들어있고요. 또 자연독 식중독. 자연독 다음에 이제 곰팡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식품에 곰팡이 피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이 곰팡이가 생성하는 독소가 있는데 우리가 자주 들었던 것 중에 하나의 아플라톡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다루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오염물질 좀 다루고요. 그 다음에 첨가물, 식품 첨가물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감염병 파트에는 이제 방금 설명했듯이 경구감염병과 인축공통감염병으로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콜레라 하면은 경구감염병, 탄저 하면은 인축공통감염병 이렇게 정도는 크게 분류할 수 있어야 해요. 자, 그 다음에 위생동물과 기생충 부분 보시면 이제 기생충도 여러분들 이제 회충부터 우리가 친숙하진 않지만 이제 알고 계시죠. 이 영양사 하기 전에 뭐 위생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학부 때 배웠기 때문에 또 위생동물 하면은 우리가 위생곤충과 위생동물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쥐나 바퀴파리 뭐 진드기 이런 아이들 좀 배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해석 파트입니다. 해석 파트는 무조건 한 문제씩 나오거든요. 아주 배우는 내용은 적어요.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부분만 선생님이 콕 찍어서 알려줄 건데 거기서 시험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식품, 오늘은 챕터 1 식품 위생 관리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을 찍어뒀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영양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과목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내가 듣고 싶은 과목부터 먼저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완강된 강의들도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 강의를 먼저 만날지 나중에 만날지는 모르겠는데 선생님을 처음 봤다 하면은 OT,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 영상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교재라던가 여러 가지 선생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놨거든요. 한번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시면 기본 이론 있고요. OX라고 되어 있는 핵심 체크가 있고요. 마지막에 방금 배웠던 기본 이론을 문제풀이로 복습하는 이렇게 흐름이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챕터 1 식품위생관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절 식품위생의 개념. 자, 이제 식품위생학을 내가 완전 뽀개기 할 거기 때문에 개념부터 살펴봅니다. 자, 식품위생이라는 이 네 글자의 단어 식품위생 정의가 있는데요. 이 정의 부분 여러분 꼭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의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법, 그죠? 식품위생법에 식품위생이란 이런 거야 라고 정의를 해뒀어요. 그럼 우리도 외워야겠죠. 자, 식품위생법 제2조 11호에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그죠? 요 다섯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식품,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 그 다음에 기구, 용기, 포장. 이렇게 다섯 가지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요거는 이제 저하고는 아니지만 또 우리 하 교수님과 함께 법규할 때도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요 다섯 가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요 다섯 가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 또 보세요.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체크포인트 여섯 글자입니다.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거 한번 봤으니까 우리가 세계보건기구 WHO 정의를 한번 봐야 되는데 이 WHO 정의도 여러분 외워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식품의 생유, 생산, 제조. 식품의 생유, 그 다음에 생산, 제조. 그런데 생육 옆에 재배라는 말도 나와 있죠. 사실 WHO니까 영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단어가 그로스예요. 그래서 재배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럼 우리나라식으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책마다 약간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배라고 할 수도 있고 생육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또 생산, 제조. 로부터라고 되어 있죠. 그 세 가지 생육, 생산, 제조로부터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섭취. 이 부분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섭취되기까지 그러니까 다 생산하고 생육하고 제조해가지고 쭉 모든 과정을 거쳐서 결국 누가 먹어요? 사람이 꿀떡하고 먹잖아요. 그래서 섭취되기까지 이르는 모든 단계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살펴보게 되느냐. 안전성, 세이프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안정성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스테빌리티로 가면 안 되고 안전하다, 세이프티로 가야 돼요. 안전성, 그 다음에 건전성, 그리고 완전 무결성. 뭐지? 단어만 봐도 이미 정의가 살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죠? 근데 이 완전 무결성은 뭐 악화 방지 이런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safety, wholesomeness, soundness 뭐 이런 단어들로 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 또는 악화 방지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식품의 생유 또는 재배, 생산, 제조로부터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섭취되기까지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있어서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이 뭐다? 식품 위생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거대한 학문이구나. 아, 거대한 단어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자, 그래서 사실 선생님은 이제 공무원도 가르치고 있다고 제가 오티 때 설명했었죠. 공무원 시험에서는요, 그렇게 괄호치기가 많이 나와요, WHO가. 여기 괄호 진짜 많이 나옵니다. 여기도 이거 좀 쉽게 나오거든요. 건전성 빼고 어떤 말로 또 나오냐면 건강성으로 많이 나와요. 틀린 표현으로. 그래서 건강성 아니에요. 건전성이 맞습니다. 그래서 요 단어는 선생님 체크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중에 이제 공부 다 하시고 이제 이렇게 싹싹싹 지워가지고 요 단어들만 가로독기에 잘 넣었는지 테스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식품에 이제 우리가 해를 끼치는, 위해를 끼치는 요인들이 있는데 이 위해 요인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인성, 두 번째는 외인성, 그리고 세 번째는 유기성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다음 중 식품의 위해 요인 중가 내인성 위해 요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인성 위해 요인이 뭔지 보기 중에서 외인성과 내인성, 유기성을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간단하면서도 자주 나오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내인성은 식품의 원재료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유독 유해 성분이에요. 여러분, 감자에 싹이 나면 뭐가 생겨요? 솔라닌이 있다. 다 아시죠? 우리는 마치 태어날 때부터 감자의 싹을 다 제거하고 먹은 것처럼 태어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독성분이 들어있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자연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머릿속으로 이미지 메이킹 한다면 식품에 고유하게 들어있는 유독 유해 성분, 우리가 자연독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이 애가 식품이 스스로 속에서 안 늘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인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성 자연독이나 동물성 자연독 성분들은 내인성이에요. 그러면 지금 뭐 버섯독 나와 있고 알칼로이드, 뭐 시안배당체 같은 식물성 자연독 도 있고요. 동물성 자연독에는 우리가 보고독, 테트로톡신, 뭐 조개독, 베네르핀, 싹시토신, 뭐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식물 안에 어떠한 생리작용 성분을 만들 수가 있는데, 걔가 이거는 우리 학문을 보면 사실 철저히 인간 중심이잖아요. 그 친구가 뭔가 인간에게 생리적인 작용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겠다 이런 게 아니라 걔는 대사산물 중에 아니면 자기가 식물이 자라면서 어떤 성분을 만들었는데 그 식물을 먹었더니 우리 몸에서 항비타민성, 항효소성, 항갑상선성, 갑상선 물질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또 이런 작용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물질을 갖고 있는 식물을 이제 내인성 위해 요인은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또 식이성 알레르겐이라고 돼 있죠. 알레르겐이 뭐예요? 항원이죠. 우리가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 알고 있죠. 뭔가 외부에서 나쁜 놈이 들어오는 거, 이걸 항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먹는 거, 식품에 들어있는 거다 해서 식이성 알레르겐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외인성을 한번 보면은요, 식품의 생육, 생산,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식품에 혼입되거나 이행된 것이라고 써져 있죠. 그러니까 아까 내인성은 식품 자체에서 뭔가 만들었다고 하면 외인성은 식품이 있는데 거기에 뭔가 혼입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외인성은 크게 생물성과 인위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생물성은 뭐겠어요? 뭔가 살아있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경구감염병을 일으키는 미생물들, 그 다음에 곰팡이도, 곰팡이도 우리 곰팡이가 독을 만들기 때문에 곰팡이독이잖아요. 근데 곰팡이도 외부에서 들어온 거죠. 식품에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밖에서 이제 이 오염, 곰팡이가 컨템이 된 거죠. 그래서 밖에서 외부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 곰팡이독은 외인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물성 자연독과 동물성 자연독, 그리고 곰팡이독을 구분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기생충, 생물성, 외인성 요인이겠죠. 그 다음에 인위성을 보면은, 인위성, 우리, 야, 너 인위적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내가 넣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가장 이제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의도적 식품 첨가물. 그러니까 내가 그 의도적으로 뭔가 뭐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식품 첨가물 넣게 하면, 뭐 예를 들어 색깔이 튀튀해.
그래서 착색제를 넣어가지고 색깔을 예쁘게 만들어 이런 거잖아. 근데 그 착색제는 사실은 유해한 거야. 넣으면 안 되는데 내가 불법적으로 넣은 거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 식품 첨가물의 대표적인 친구들은 이 유해 첨가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비의도적 식품 첨가물은 내가 처음부터 농약을 넣을 거 이렇게 보다는 우리가 농약을 이제 사용을 이제 농부 아저씨들이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나라에서 다 지키고 뭐 여러 가지들을 주의하지만 농약이 식물에 잔류할 수가 있고 그걸 인간이 먹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몸에 이제 축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농약이나 방사능 물질, 기구 용기 포장재 용출물, 그러니까 내가 뭔가 여러분들도 이제 위생이나 우리 또 식염과 나오거나 식공과 나오거나 여러 가지 이제 아 영양사니까 식염과 훨씬 많겠네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우리 다 알잖아요. 뭐 플라스틱 제품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전자레인지 돌리면 안 돼. 이런 것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사이에 이 그 기구 용기에서 들어있는 식품으로 뭔가 성분이 용출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조 가오, 가공 가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뒤에 가면 화학적 식중독 때 간단히 설명하겠지만 뭔가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비소 같은 경우는요 처음부터 비소를 넣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어떠한 약품을 썼는데 거기에 이제 불순물로 끼어드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PCB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거는 폴리클로라이드 비페닐의 약자거든요. 역시 뒤에 나옵니다. PCB도 역시 우리가 미강유 중독 사건이라고 해서 요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과 관련돼 있거든요. 이것도 뒤에 설명해 줄게요. 자, 이런 부분들은 인위성에 들어가면서 외인성 위의 요인에 해당이 됩니다. 자, 유기성을 보면은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좀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식품의 제조, 저장 과정 또는 식품의 섭취에 의해서 무독 성분에서 유도되는 유독 유해 물질이라고 써져 있는데, 자, 유기성은 선생님이 조금 더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어떠한 식품 안에 A라는 성분도 있고 B라는 성분도 있어요. 이 둘 다 우리가 그냥 있을 때 먹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A와 B가 있는 상태에서 조리를 했어요. 뜨거운 물에 볶았다, 튀겼다, 뭐 여러 가지 조리를 할 수 있죠. 또 발효를 시켰다, 오랫동안 저장했다. 이런 과정 중에 A와 B는 원래 각자 살다가 여러 조리 과정을 통해, 발효 과정을 통해, 저장 과정을 통해 둘이 만나서 C라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물질이 나오게 된 거죠. 근데 그 C가 세상에 발암성이 있어. 그래가지고 먹으면 안 되는 물질인 거죠. 그런 게 밝혀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런 예시에서 지금 아크릴아마이드 있는데요. 아크릴아마이드 우리가 감자튀김에서 만날 수 있죠. 이 감자 안에는 아스파라긴이라는 이제 아미노산이 있고 또 당, 당연히 감자는 당이 들어있죠. 이런 당과 아스파라긴이 만나가지고 우리가 감자, 선생님이 삶은 감자라고 말하지 않았죠? 감자 튀김, 감자 칩 이런 거 있잖아요. 고열에서, 고온에서 가열하는 식품이죠. 이렇게 되면은요, 아크릴아마이드라는 성분을 만들게 되는데 유해 물질입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역시 이제 화학적 식중독 할 때 조금 또 알려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니트로사민이라던가 또는 이제 유지를 가열을 고온에서 했을 때 나오는 물질들 THM, 벤조피렌 등이 있는데 혹시 뒤쪽 가서 선생님이 좀 더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기출 유형 확인 나왔습니다. 자, 기출 유형 확인 역시 오리엔테이션 때 선생님 말하긴 했지만 기출 유형 확인은 이 각 이론 사이사이에 중간에 문제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2022년도죠. 그러니까 작년도 제46회 문제들은 이론 사이사이에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이런 유형을 만날 수 있구나 하고 그렇게 집어넣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에 이제 45회, 44회, 43회 이런 그 횟수의 시험 문제들은 뒤쪽에 이제 문제풀이에 들어있습니다. 전부 다. 자, 그러면 작년에 식품에서 화학적 위해 요소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요 문제풀이, 작년 문제풀이 혹시 모르시는 분 있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우리 수강자들 그 공부하시는데 미리 풀어보거나 나중에 작년 문제는 뭐 있었지 궁금하면 한번 공부해 보라고 작년 문제 해설 특강 해놨으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러면 화학적 위해 요소라고 물어봤는데 자, 화학적 위해 요소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은 선생님은 방금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을 살펴봤지만 화학적 위해 요소라고 하면
어떻게 좀 구분을 생각해 볼 수 있냐? 화학적, 물리적, 뭐 생물학적 이렇게도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위에서가 있을 건데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화학적의 대표적인 친구 첫 번째 우리의 중금속, 그죠? 비중이 4.0 이상인 금속을 우리가 중금속이라고 말하거든요. 헤비메탈이죠, 헤비메탈. 역시 이제 위험한 성분이고요. 그리고 독성분이라고 돼 있는데 자, 이 우리가 독성분 중에는 말 그대로 예를 들어 자연독 같은 것들 이런 성분들 있잖아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런 자연독 같은 성분들이 이제 화학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지금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 위의 요소 항목이 있는데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으로 나눌 거냐, 화학적, 물리학적, 생물학적으로 나눌 거냐 이렇게 기준만 다르게 주고 다시 헤쳐모여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독성분 같은 것도 들어갈 수가 있고 농약도 우리가 화학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또 항생 물질이라던가 그리고 유해한 첨가물 같은 것들은 우리가 화학적 위의 요소로 볼 수가 있고요. 물리적 위의 요소는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밥 먹다가 머리카락이 나왔네? 이런 거예요. 물리적은 돌이라던가 유리라던가 머리카락이라던가 자, 그 다음에 곤충의 사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물리적 위의 요소에 들어가고요. 생물학적 위의 요소는 방금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여기 생물에도 조금 비슷했죠. 그래서 식중독균이라던가 또 감염병균 해도 되죠. 감염병균 그다음에 기생충 살아있는 아이들 뭐 그다음에 뭐 바이러스 뭐 곰팡이 뭐 이런 아이들을 모두 생물학적 위의 요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번 흙, 2번 유리, 4번 고무줄, 5번 머리카락 모두 다 물리적 위의 요소죠. 그래서 화학적은 중금속이 정답입니다. 3번이 답이고요. 자, 세 번째 독성 시험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독성 시험 이제 공부해 보신 분도 있을 거고 LDOC 우리 들어본 적 있어요. 자, 독성 시험 아주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 시험에 자주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작년에는 출제되지 않았지만 이 독성 시험 파트 핵심 내용들만 잘 정리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독성 시험은요. 일반 독성 시험과 특수 독성 시험으로 나눌 수 있어요. 지금 그림도 나와 있죠. 자, 일반 독성 시험에는 여러분들이 좀 더 익숙하게 들었던 급성, 아급성, 만성 독성 시험 같은 것들이 있고 특수 독성 시험에는요. 조금 더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암을 유발하는 게 있는가?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게 있는가?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영향을 주는 게 있는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변이원성, 발암성, 최기형성, 번식시험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반 독성시험부터 보면은 이 각각의 급성, 아급성, 만성의 특징을 잘 정리해두면 돼요. 자, 급성시험은요 우선 1에서 2주일 정도 관찰을 해요. 그리고 딱 한 번만 경구투에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농도에서 그러니까 농도가 낮은 거부터 고농도로 이렇게 쭉 농도별로 해서 한 번만 투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반수치 사량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LD50이라고 하죠. 레설도즈라고 해가지고 반수치 사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험 동물의 2분의 1이 사망하는 양을 동물의 체중 킬로그램당 미리그램수 또는 그램수로 표시한다라고 돼 있죠. 자, 요거 여러분 들어봤는데 주의할 점. 자, 실험 동물의 50% 선생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요 100마리 중 50마리 이렇게 출제가 자주 되다 보니까 무조건 실험 동물 중에 50마리가 죽느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데 학생들이 급하게 풀면서 50 하고 이렇게 함정에 낚이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자, 무조건 50%. 100마리 실험하면 50마리가 죽느냐, 200마리 실험하면 100마리가 죽느냐, 50마리 실험하면 25마리가 죽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하겠죠. 봐봐, 처음부터 고농도로 먹어서 다 죽었어. 그럼 끝나죠. 그러니까 반수가 죽는 거라든가 저농도에서 고농도별로 간다고 하시면 돼요. 자, LD50이 작을수록 독성이 강한 무조건 나오는 보기입니다. 만약에 LD50 문제 나왔다 그럼 LD50이 작을수록 독성이 강하다 이 부분 기억해 주셔야 돼요. 당연한 말인데 시험 볼 때 가끔 헷갈릴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봐요.
찌끔 먹었는데 절반이 죽었어. 많이 먹었는데 절반이 죽었어. 어떤 느낌이에요? 찌끔 먹은 게 훨씬 독성이 세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LD50이 작을수록 독성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급성 독성 시험 보면은요. 자, 아급성 독성 시험의 기간, 시험 기간은요. 실험하는 동물의 수명의 한 10분의 1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마우스와 레트를 사용해요. 쥐는 쥐인데 사실은 마우스하고 레트는 조금 크기나 이런 것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마우스나 레트를 사용하게 되고, 이 마우스나 레트에 뭐, 실험한 동물의 총 수명이, 평균 수명이 있잖아요. 거기에 10분의 1 정도를 실험 기간으로 삼게 됩니다. 근데 흰 쥐는 이제 보통 이래 3개월 정도 한다는 거예요. 자, 실험 동물을 연속 경구투여에서, 이제 아급성부터는 연속 경구투여, 다회투여예요. 만성 독성도 해서 뭐 발현 용량, 중독 증상 및 사망률 등을 관찰하고 영향받는 여러 가지 표적 대상 기관 등을 검사합니다. 자, 그리고 아급성 독성 시험은 마지막 줄에 있는 게 이제 포인트인데, 어떤 큰 급성 독성 시험은 지금 우리가 반수치 사량을 구하게 되고, 또 만성에 가면 또 딴 거 구하거든요. 네, 이제 아급성 독성 시험 같은 경우는 이 만성 독성 시험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자료를 얻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럼 만성 독성 시험 한번 볼까요? 자, 만성 독성 시험을 딱 보니까 첫 번째 문장에 최대 무작용량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만성 독성 시험은 최대 무작용량을 판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자, 이 단어를 잘 볼게요. 자, 무작용은 뭐예요? 뭔가 내가 뭔가 그 물질을 계속 먹였는데 아무런 작용, 아무 이상,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무작용인 거죠. 뭔가 작용이 나면 뭔가 증상이 나타난다거나 뭔가 효과가 나타난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작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양을 처음에는 10 먹었어, 20 먹었어, 30 먹었어, 조금씩 많이 먹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50을 먹으니까 그때부터 뭔가 반응이 일어나네, 작용이 일어나네. 그러면 뭔가 40보다는 크고 50보다 작은 게 최대 무작용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작용을 나타내지 않는 최대량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최대 무작용량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만성 독성 시험은요, 작은 동물 하나, 큰 동물 하나 이렇게 합니다. 작은 동물은 마우스와 레트인 경우 레트를 쓰기도 하고요. 큰 동물은 이제 개나 원숭이. 그래서 마우스와 레트는 한 2년 정도, 개나 원숭이 한 1년 정도 테스트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최대 무작용량에서 여러분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이 최대 무작용량을 실험하는 것은요, 동물입니다. 처음부터 사람에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알고 있죠. 인체 실험은 쉽지 않아요. 우선 동물 실험 모두 끝나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처음에 최대 무작용량을 구할 때 동물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투여의 최대량이라고 꼭 기억해야 돼요. 선생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시험에 최대 무작용량은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투여의 최대량, 이렇게 여러분을 또 혼동시키거든요. 낚이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사람에게는 어떤 표현을 하냐. 일일 섭취 허용량.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일일 섭취 허용량은 우리가 ADI라고 합니다. 최대 무작용량은 사실 MNEL. 라고 하거든요. 자, 일일 섭취 허용량은요, 방금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선생님이 사람을 할 수가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뭐냐면 동물을 먼저 최대 무작용량을 구해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 똑같은 양을 적용하진 않아요. 안전계수라고 해서 안전계수라는 단서를 달고 일일 섭취 허용량을 구하게 돼요. 자, 어떻게 구하는지 좀 살펴보면은요, 최대 무작용량의 일일 섭취 허용량이라는 것은 최대 무작용량을 내가 먼저 동물을 가지고 산출을 한다. 그 다음에 안전계수로 나눠줘요. 근데 이 안전계수 같은 경우는 보통 100을 써요. 사실 이건 책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100을 써요. 그러면 이 100 중에서 10은 누구냐면요, 내가 실험한 게 동물인데 일일 섭취 허용량은 누구예요?
사람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결국에는 내가 매일매일 먹어도 괜찮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동물과 사람 간의 종간의 차이 10, 호박이 또 10이 있는데요. 이 10은 뭐냐면 선생님처럼 성인인 경우도 있지만 아가가 먹을 수도 있고요. 할아버지가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 사이에서, 사람 사이에서도 또 나이별로 다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10을 곱해서 100을 설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전계수 같은 경우에는요, 최대 무작용량에서 이제 ADI 값을 구할 때, 식으로 표현을 할 때, 최대 무작용량에서 무작용량을 100으로 나눈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요렇게 표현하지 않고, 곱하기 100분의 1을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같은 말이지만 학생들이 생각보다 자주 물어봐요. 선생님, 100분의 1을 곱한다라고 해도 되나요? 맞아요. 자, 그래서 ADI라는 것은 일일 섭취 허용량이라고 하고, 사람이 일생 동안 매일매일 섭취하여도 건강상의 위해가 나타나지 않는 양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산출한다? 최대 무작용량을 안전계수인 100으로 나눈 값 또는 100분의 1을 곱한 값 이렇게 산출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수독성 시험을 보면요. 자, 특수독성 시험에는 변이원성, 발암성, 체기형성, 번식 시험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거는 변이원성 또는 유전독성 시험이거든요. 자, 이 유전독성 시험, 이 변이원성을 한번 보면 화학물질이, 어떤 화학물질이 세포에 유전물질과 DNA에 작용을 해가지고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거예요. 돌연변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열려면 유전자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로 바뀐 유전자로 인해 만들어진 단백질이 바뀌게 되면서 뭔가 변이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자, 이 중에는 사실 다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친구들은 에임스 테스트를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세 가지 다 알지 않아도 돼요. 에임스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다른 변이원성 시험보다는 그 미생물을 이용해서 그냥 실험실적으로 할 수가 있어가지고 많이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미생물은 어떤 친구냐면, 히스티딘 합성 능력이 없는 살모넬라 균이 시험 물질의 작용으로 합성 능력이 회복되는지를 조사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 선생님이 이제 조금 설명을 해줄 건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자, 지금 보면은 살모넬라라는 미생물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원래 이제 멀쩡한 살모넬라예요. 그런데 얘를 어떻게 변이를 먼저 시키냐면, 자, 어떻게 시키냐면, 히스티딘 요구성 균으로 바꿔요. 자, 이 친구는 원래 정상 살모넬라였어. 근데 히스티딘 요구성 살모넬라로 바꿨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는 히스티딘을 먹이에 주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인간이 먼저 인위적으로 변이를 시켜요. 여기서 인간이 변이를 시켜요. 자, 이렇게 생긴 이 균을 이용해서 이게 이제 해당 균이 돼요. 자, 이 균을 이제 배양을 할 때, 배양을 할 때 그 배지에다가는 히스티딘을 안 줘요. 그러면 균이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요. 그쵸? 그걸 대조구로 삼을 거예요, 컨트롤. 그리고 실험군은 어떻게 하냐? 배양을 할 때 뭘 넣냐면, 플러스 화학물질. 저 맨날 얘를 용의자 X라고 합니다. 용의자 X를 집어넣어줘요. 그랬어. 그러면 결과가 둘로 나눠지게 돼요. 첫 번째는 증식을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증식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우선 원래 이 우리가 지금 만든, 이게 우리가 만든 거예요. 히스티딘 요구성 균이었는데 얘를 배양을 하면은 히스티딘이 없는 배지니까 못 자라야 돼요. 화학물질을 넣어줘도 못 자랐어. 그러면 이 화학물질은 균한테 아무 짓도 하지 않는, 변이를 일으키는 애가 아닌 거고, 만약 화학물질 얻었더니 웬걸 히스티딘이 없는데도 이 배지에서 증식을 한 거야. 그 뭐냐면 이 용의자 X가 이 균한테 뭔가 영향을 줘서 이 친구가 이런 식으로 증식을 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 X는 변이 원성이 있다라고 실험 결과를 통해서 이제 판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X는 어떻게 한 거냐면요. 이 친구는 원래 히스티딘 요구성 균주를 다시 히스티딘이 없어도 잘 사는 균주로 복귀 돌연변이 시켰어요. 누가? 이 용의자 X가. 그래서 배지에 히스티딘이 없던데도 얘를 증식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걸 변이 원성 시험이라고 해요. 그리고 에임스 테스트는 에임스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복귀 돌연변이 시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복귀 돌연변이가 뭔지 알겠죠? 내가 처음에 인위적으로 돌연변이 시킨 게 용의자 X, 내가 테스트하려는 화학물질에서 복귀돼서 돌연변이 돼버리는 거죠. 어려우면 한 번 더 선생님 설명 꼭 들어보시고요. 아, 난 그래도 선생님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변이원성 시험, 에임스 테스트는 변이원성 시험, 특수독성 시험이야 이렇게만 외우셔도 돼요. 우리 영양사 문제들은요 굉장히 어렵고 까탈스럽게 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단어나 핵심되는 포인트만 알아도 충분히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발암성 시험이라는 거는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암이 만들어지는지를 보는 거고요. 최기형성 시험이라는 것은요, 뱃속에 그 새끼를 품고 있는 어미 쥐한테 쥐를 데리고 와서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끼를 임신시킨 다음에 이제, 그 새끼가 임신되는 상황에서 이제 이 물질을 투여해가지고 태자가 어떠한 기형이 일어난다거나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난지를 관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기형성 시험이 시험에 나왔다 하면 태자라는 말이 등장하게 돼 있어요. 다른 아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1절 이제 마쳤고요. 2절 갑니다. 미생물의 종류 및 특성을 볼 건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식품 위생에서 다루고 있는 미생물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과 함께 식품 위생도 공부하고 식품 미생물학도 공부할 건데요. 관점이 약간 다릅니다. 공통점 뭐냐면 둘 다 생각보다 미생물이 많이 나와. 아니 식품 위생물학은 대놓고 과목이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식품 위생학도요. 미생물학이 미생물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뭔가 식품을 변질시키고 부패시키고 바꾸는 아이가 미생물이 역할하는 게 많다 보니까 미생물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애들은 대신 이제 차이점은 위생에서 배운 애들은 조금 안 좋은 미생물, 식중독 일으키거나 감염병 일으키거나 뭐 이런 미생물이고 식품 미생물학에서 나오는 미생물들은 김치 발효시키거나 간장 된장 발효시키거나 유산균이거나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미생물은 세균입니다. 자, 우리가 위생학에서 위생상 가장 중요한 미생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세균이 가장 중요한 미생물입니다. 식중독 아까 선생님이 쭉 뭐 단어 나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식중독 중에서도 세균성 식중독이 가장 많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균은요, 원핵세포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진핵세포, 원핵세포 들어보셨죠? 진짜 핵을 가졌다. 진핵이라고 해요. 원핵은 진짜 핵이 아니라 원시핵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에 핵하고 형태가 없어요. 이렇게 유전자가 막 널브러져 있어요. 그래서 원핵이고요. 세포는 단 한 개, 단세포 미생물입니다. 자, 증식 조건을 한번 보면 이제부터 세균을 생각할 때 이런 이미지 메이킹을 좀 해야 돼요. 여러분의 미생물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게 친해졌냐? 내 자식 같아요. 아, 세균 내 친구, 곰팡이도 내 친구, 등치 큰 친구, 효모는 술 만드는 친구 이런 식으로 좀 친구처럼 지내는 거죠. 자, 첫 번째 세균은요 고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품에 근데 그러면은 세균은 그 탄수화물은 전혀 아닌가? 그렇진 않아요. 조금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했죠. 그래서 각각의 미생물들의 특징을 쫙 말했을 때 얘는 세균인가? 얘는 곰팡인가? 이게 효모인가를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세균은 아무래도 이런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품. 그 다음에 pH 보세요. 6.8에서 7점이 굉장히 좁죠. 그러니까 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pH는 중성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중성 부분 좋아하는 것보다는요. pH 4.5 이하에서 못 자라는 거를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균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이 아이는 굉장히 증식 속도가 빠르고 변이도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위생의 골칫거리거든요. 제가 말하는데. 그래서 이 친구를 다루기 위해서 이 친구가 번식하지 못하기 위한 환경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식품의 보존력을 높일 건데 4.5 이하에서는 못 자라요. 그러니까 얘를 조금 산을 첨가하면 세균 잘 못 자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pH 4.5 이하에 생략하지 못하고요. 세대 시간이 비교적 짧다. 세대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세균은요, 여러분들 알고 있지만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이분법 하죠. 그래서 그냥 쫙 잘라져서 둘, 또 쫙 잘라져서 넷이라고 해요.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하나가 둘이 되는 시간을 우리가 세대 시간, 세대 기간이라고 해요. 근데 잘 보세요. 512개가 있어요. 이거 이제 10의 9승이거든요. 여기서 다시 이게 전부 다 두 개씩 쪼개지니까 바로 1024가 되겠죠. 1024가 되면 얘가 제 10의 10승. 아니죠. 어우, 10의 9승 아니에요. 2의 9승. 둘로 잘라지니까. 2의 N승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세대 시간이라는 건 하나에서 두 개. 그래서 만약 대장균 A씨를 들었을 때 약 20분에 한 번 쪼개지거든요. 하나에서 두 개가 됐어요. 근데 얘가 계속 자라나서 똑같이 500개에서 1000개, 512개에서 1024개가 되는데도 단 20분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하급수죠. 대수적으로 증가하는 세균이 워밍업 해가지고 쫙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고 있지만 2의 N이라는 게 그냥 2가 아니라 2의 N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속도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서 세대 시간. 세균은 세대 시간이 짧은 편입니다. 이 친구는 제가 왜 이제 아 얘가 골칫거리다라면 두 개로 계속 빠르게 증식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온도를 보시면 대부분의 이제 미생물이 사실은 이제 세균은 중원균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위생해서 냉장고에 보관했는데도 식품이 상했어. 그러니까 저온균이 너무 나쁜 놈들 하니까 저온균을 좀 집중을 하거든요. 통조림을 가열했는데도 얘가 또 상했어. 이런 고온균 나쁜 것들 하니까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되게 많은 것처럼 느끼지만 아니에요. 중원균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저온이나 고온은 우리가 이제 뭔가 특별한 환경으로 균을 못 자라게 해도 자라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집중해서 보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일반적인 사람보다 좀 튀는 사람을 보게 돼 있잖아요. 시험에도 그래서 저온균이나 고온균들이 나오기 쉽지만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어떻게 되냐, 아세균은 중원균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산소가 써져 있는데 세균은요 여러 가지 산소 요구성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숫자도 많고요. 호기성, 산소를 좋아해 라고 생각하면 돼요. 통성, 혐기성, 딱 이거예요. 산소가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 그런데 있으면 더 잘 자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데 있으면 더 잘 자라 이렇게 생각이 통성, 혐기성입니다. 미호기성. 자, 이거는 캠필로박터 가서 선생님이 한 번 더 설명할 거예요. 미호기성은 조금 다른 친구입니다. 산소의 농도가 좀 더 작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여러분 공부하시는 방, 선생님이 있는 이 강의실 산소 농도 약 20% 정도 되죠? 근데 이렇게 많으면 이 미호기성 아이들은 산소의 농도가 너무 높아서 살 수가 없어요. 이거보다 산소를 좀 낮춰줘요. 그러면 산소를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산소가 없어도 못 살아요. 아주 까탈스러운 아이들이죠. 자, 혐기성은 산소를 싫어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균은요 AW 우리가 수분 활성도라고 하죠. 0.96에서 0.99에서 잘 증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적인 거죠. 0.96에서 99 사이에 아주 잘 살아요. 근데 최저라고 하면 그러니까 세균은 최저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 0.9 정도 됩니다. 9 이상은 돼야 되는 거. 9 아래로 내려가면은 어떤 세균이 자라기가 좀 힘들어져요. 근데 최적, 아, 굉장히 좋아 하는 게 0.96에서 0.99 정도라고 보면 돼요. 이 숫자는 선생님 잘 느낌이 안 오는데 우리가 웬만한 식품들은 다 0.9 이상이에요. 그 중에서 뭐 생과일, 어패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의 0.97, 0.99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3번의 별표. 자, 우리가 위생을 배울 때요. 식품 위생학을 배울 때 포자를 만드는 균은 딱 두 개가 나옵니다. 바실러스하고
클라스트리움. 두 개만 나요. 여러분 두 개 이외에 안 나와요. 그거 두 개만 외우세요. 자, 포자를 만든다. 몸속에. 특히 우리가 이제 그 내생포자를 만들거든요. 뭐 몸 밖으로 포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몸속에 알 같은 걸 만드는데, 자, 포자도 포자라는 표현이 세균에서도 나오고요. 효모나 곰팡이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제가 만약에 공무원이다 그러면 그걸 쫙 구분해서 말해주겠지만 영양사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요. 괜찮아요. 선생님이 아, 포자를 만드는 균, 이거는 아, 두 개만 있다 기억하면 되고요. 포자는요, 열에 강해요.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세균은 죽어서 포자를 남긴다라고 선생님이 말하는데, 열을 가하면 세균이 다 죽잖아요. 근데 포자를 만드는 균들은 쉽게 안 죽어. 본인은 죽지만 포자를 남기고 죽어요. 그 얘가 다시 온도가 내려가고 오, 살기 좋은데 하면 발화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결국 안 죽었다는 거죠. 분신을 만들고 죽은 것처럼. 자, 그럼 선생님 포자를 안 만드는 그냥 죽죠. 생을 마감해요. 포자를 안 만드는 애는 내가 저항할 수 없는 열을 만났을 때, 끓였을 때 다 죽어요. 근데 포자를 만든 아이들은 죽으면서도 포자를 놔두기 때문에 쉽게 얘들을 이게 다 사멸시키기가 어렵다. 그래서 내열성의 특징 가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플러스를 보시면 미생물 생육에 필요한 최저 수분활성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 숫자를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숫자 어디 보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가장 작은 숫자부터 해볼게요. 선생님이 0.60이 나와 있죠. 네, 삼투압성 효모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0.60에서도 네, 삼투압성 효모는 이 0.60이라는 수치에서도 산다 이거예요. 0.65는요, 뇌건성 곰팡이. 요 정도. 자, 이거는요, 사실 뇌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애들은 좀 특별한, 스페셜한 아이들이에요. 애들은. 모든 아이가 그러지 않아. 일반적인 아이들은 그 뒤에 나옵니다. 자, 일반적인 아이들을 보시면은, 자, 일반적인 아이들에서는 수분이 작아도, 그러니까 수분활성도가 낮아도 좀 잘 사는 친구가 누구냐? 곰팡이. 아이고. 숫자부터 적어야 되겠네. 자, 0.82 곰팡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더 큰 거 0.88 효모, 0.90 세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떻게 느껴지냐? 수분활성도가 여기 말고 일반적인 아이들 볼게요. 그 수분활성도가 0.9 이상은 있어야 세균이 자란다. 0.88 이상이어야지 효모가 자란다. 0.80 정도에서 효모 곰팡이가 자란다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수치를 우선 기억하고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간혹 학생들이 헷갈리는 게 아, 곰팡이는 수분이 없어야 잘 자라라고 생각하면 아니고요. 여러분 장마 때 눅눅할 때 축축할 때 곰팡이 엄청 피죠. 곰팡이도 축축한 걸 좋아해요. 근데 이렇게 축축한 데서는 세균이 너무 빨리 자라기 때문에 얘가 너무 빨리 자라니까 많이 안 자라는 거죠. 세균이 존재한다면. 하지만 곰팡이도 수분이 높은 데서는 잘 자라지만 0.8까지 수분이 낮춰져도 얘는 버티고 자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높은 수분이 있을 땐 세균이 제일 빨리 자라고 세균은 그 이하로 내려가면 못 자란다. 효모는 0.88까지도 버티고 자라고 곰팡이 0.8, 뇌건성 곰팡이 0.65, 0.65 뇌 삼투압성 효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숫자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냥 물어볼 수 있어요. 뇌건성 곰팡이의 생육에 필요한 최저 수분활성도는 얼마? 하고 물어볼 수 있어요. 0.65 이렇게 말해야 돼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식품은 0.9 이상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식품학에서 가르치겠지만 우리가 건조과일 있죠. 우리 건조과일 하면 되게 빼빼 말랐잖아요. 걔가 한 0.7에서 0.8 정도예요.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는 식품은 0.9 이상이 맞아요. 수분활성도를 낮춰야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물이 줄어들면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겠죠. 수분활성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1번 물을 대놓고 빼 건조.
그 다음에 뭔가를 넣어서, 그쵸, 당이나 설탕이나 소금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당이나 소금을 첨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방법은 냉동입니다. 이거는 제가 식품학 때 좀 더 아마 자세히 설명해 줄 거예요. 근데 이 수분활성도를 낮추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건조, 수분, 소금이나 당을 첨가, 그 다음에 냉동, 이렇게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냉동은 왜 선생님 수분활성도가 감소인가요? 마구 설명하고 싶지만 식품학 때 할 거니까. 우리가 식품을 얼리면 어떻게 돼요? 물이 얼음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식품 안에 녹아있던 물들이 얼음으로 바뀌면서 수분이 줄어들어요. 이용할 수 있는 수분이. 냉동은 맞아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냉장은 아닙니다. 냉장은 냉동과 굉장히 다른 환경이죠. 냉장은 수분활성도를 낮추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건조, 냉동, 그다음에 당이나 설탕이나 소금 첨가, 이것이 수분활성도 낮추는 방법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기출 유형 확인부터 다시 풀어보겠습니다.